야, 영국의 이 11살짜리 소년이 6살 때부터 첫 자작 유화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네의 환생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이 미술계에서 엄청난 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요. 11살까지 판매한 유화만 해도 27억을 챙겼다고. 야, 부모님 집까지 사셨다고? 천재의 재림, 어? 피카소의 재림, 모네의 재림이라고? 느낌 있네요, 근데 보니까. 야,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 나이 20살 처먹고 30살 처먹어도 할줄 아는 거 1도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똥구녕이나 긁적거리면서 인방이나 쳐보고 게임이나 하고 롤이나 하고 그냥 배그나 하고 오버워치나 땡기는 그런 새끼들보다는. 예. 아, 왜요 여러분들? 아니 왜요 여러분들 다 직업 있으시고 다 아닌가요? 아, 예, 경복궁을 이렇게 또 청소를 하는구나. 시청 관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다. 어우, 약간 진짜 궁녀의 모습이 연상이 되네.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곧 스타벅스 선상 카페가 이렇게 오픈한다 그러는데요. 어우, 디자인이 벌써부터 그냥. 이야, 한강에서 제가 이거를 봤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맞네, 잠원이니까. 90평 규모로 오픈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오, 야, 무슨 카페가 진짜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물장사만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스타벅스를 뭐 좋아하고 뭐 선호하는 그런 카페 브랜드는 없는데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야, 무슨 새벽 5시 반부턴가 해가지고 일자로 줄을 쫙 서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뭔고 하고 봤더니 스타벅스 앞에서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 오픈하는 거를 기다리려고. 대단해. 저 브랜드 가치가. 스타벅스가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전잘 모르겠던데요. 아, 텀블러 때문에 커피가 존나 맛있다고? 그 커피 맛에 대해서 안 그래도 뉴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디야 커피가 좀더 맛있다고.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7인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예, 상위권에 못 들었다고? 브랜드에 좀 약간 그 현혹이 되신 것 같은데 다들? 아니면 좀뭐 스타벅스만의 강점이라면 뭐 인테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참잘 지어놓긴 했네요. 돈 뒤지게 벌겠네. 하여간에 음란마귀 테스트 3초 안에 오리를 찾아야 된다고? 여기 오리 있잖아. 기생충의 다혜양. 그래요. 이 되게 그 키스신이 기억이 남나요? 예, 이 기생충에 나왔던 다혜양이. 야, 어우나, 이렇게 또 숙녀가 되어가고 있네요.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붙였는데, 이쁘네요. 약간 그분 느낌도 좀 있는데, 임지금님 느낌도 좀 있네. 이쁘네요. 야, 이건 진짜 추억이다. 옛날에 그 2G폰 시절, 지금 2G폰 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스마트폰 세대 다들 저기라서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 영웅석이 옛날에는 좀 클린했어요. 그 시절 때가 그래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클린했어. 뭐냐면은 3,000원 내지 4,000원짜리 패키지 게임을 이렇게 파는데 스토리도 좋고 나름대로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모바일 게임들이 너무 현질이 이런 거에 좀 현혹이 돼가지고 영웅석이 시리즈는 진짜 참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약간 쭈꾸루 느낌 나는 그런 그 게임. 영혼 참 길게 가시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근데 2G폰 때는 이저 통신사 새끼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쳐먹고 이제 뭐냐면 이제 가운데 네이트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돈 뒤지게 나오거든. 그걸로 인터넷 조금만 하고 몇 페이지만 봐도 작살이 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옛날 2G폰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런 게임들도 좀 있었고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랬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한 어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었고 핸드폰 내에다가 그 버튼 누르면 이제 지옥 가요 진짜. 예, 그 버튼 누르고 인터넷 조금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죠. 예, 이런 것들은 참잘 받은 것 같아, 영향을. 그지, 별것도 아닌 그 연예인 가슴골 조금 보이는 그런 화보집 같은 거. 아우, 돈 엄청 냈었지. 야, 이 가짜 사나이가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흥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조회수는 300만 넘고 막 그런데 이 김재원 씨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그 손이 완전히 이렇게 다 까지고 부르터가지고 진짜 힘들었었구나. 그 처음에 등장할 때도 여기 이제 베이식 씨랑 옆에 공혁준 씨인데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요분 이 무사트에서 이저 지휘관 그 이근희 씨인가요? 그래서 좀 말투 약간 좀 어눌해요. 영어권에서 살고 오랫동안 살고 그러셔서 그런지 되게 리얼하게 재밌게 잘 찍었더라고요. 예. 처음에 갈때 이렇게 막 밀치고 갔었는데 베이식 씨가 나중에 진짜 빡치기도 했고 무력감 같은 것도 들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욕도 하면서 엄청 세게 빡세게 굴리더라고요. 이 분들을. 아우, 저는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깡다구가 좋아야 되는데, 몸은 몸대로 힘들고, 꽈뚜루 씨는 뭐 이렇게 찍다가 중간중간에 토하고 막 그러던데, 저는 딱 가가지고, 여기 딱 밀치는 순간 앞에 가가지고 종세번 쳤을 거예요. 종세번 치면 바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예. 서로 솔직히 여기서 눈치 싸움을 해요. 예, 아무래도 지금 남자들끼리 자존심 싸움 하는데, 밀치고 가는 순간, 어이씨, 왜 밀어요? 아니,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하는 거지, 왜 밀어요? 아, 뭐야? 사람 왜 이런 식으로 돼? 어? 뭐야! 사과 똑바로 안 해? 전 이렇게 하죠. 예. 배민 족발 후기 1등이래. 한입 먹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이 엎어졌다고 하면서. 야, 이거 대참사가, 이런 대참사가 나기 힘든데. 세상에, 무말랭이 이거 다 튀긴 거 봐. 이거 치우려면 진짜 개 짜증나겠다. 이거 냄새 엄청나거든요, 족발에 또.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800일 사귄 여친과 헤어진 이유. 이거 한번 볼까요? 페북에서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했던 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니? 난 승낙할 자신이 없네. 여자가 두 명이든 남자가 두 명이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빠가 그렇게 싫다면 안 할게. 안할 건데 살면서 난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 친구도 나랑 비슷한 성취향이라서 살짝 떠봤는데 알겠다고 했어.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의 섬이죠. 예, 뜨리덤인데 친구가 대체 누군데 뭐 하는 애인데 오케이를 해? 뭐 지연인가 뭐 시연인가? 아, 저번에 술 같이 마셨던 걔? 걔 맞아.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중 여고 나와서 남자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좀안 좋은 쪽으로 판타지가 좀 있었나 봐. 딱한 번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알고는 있을게. 만약 하게 되면 다른 것도 좀 부탁할게. 다른 거 뭐? 남자 둘에 나 혼자도 해보고 싶어. 미안해, 이런 년이라서. 아니 씨, 이걸 좀 말이라고 하니? 너 원래 그런 애였어? 야, 나너 사귀면서 800일 동안 너 이런 애인 건 몰랐는데. 야, 너 진짜 실망스럽다. 어? 앞으로 오지 말자. 오늘부로 헤어졌다고. 뜨리덤에 대해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얘기 꺼내다가 본인 쓰리썸에 진짜 관심도 없고 추악하다는 행위로 존나 싫어했는데 여둘남 하나 남일 제안할 것도 모자라 이거 해줬으니 남이 여일도 해달라고 하더라. 800일 동안 이런 년이랑 연애했었구나 싶고 내 800일이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 같다. 지금 전화하고 난리도 아닌데 진짜 X같다. 이 야계라는 야붕이들아, 니네는 화라고 하던데 내 여친이었던 사람이 다른 새끼 몽둥이 물고 헐떡대는 거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빡친다. 어지간하면 거절해보려고 했는데 남들 여일 제안 듣고 X같아서 헤어지자고 그랬어. 술 존나 땡기네. 야, 씨, 진짜 수원에 술 처먹으러 올 새끼 있냐? 낮술 가능하다. 내 800일이라는 시간이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아. X같은 날이야, 오늘 살면서 씨 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둘다 근데 취향이 맞으면 섹섹바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뭐 이렇게 서양 마인드 뭐 이렇게 뭐 미국 마인드에 찌든 사람은 아닌데 남자고 여자고 섹섹바가 가능한 거죠. 둘이 취향만 맞는다면. 예,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고민을 여자친구가 정말 원한다면은
저는 안 돼요. 예. 죄송한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를 개새끼라고 하셔도 좋은데 제가 지향하는 저의 방송의 모토 딱 하나 뭡니까? 성역 없는 방송.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새끼가 저는 이 새끼가 예, 그 여둘 남 하나를 일 제안했을 때는 고민하는 척하면서 약간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예, 드는데요. 남둘 여 하나 얘기하니까 버럭 화를 내는 여자친구는 섹섹바가 가능한데 이제 이 남자는 섹섹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예, 표정 관리 안 되는 순간들 이 바로라 그러죠. 내가 예전에 바우라 그랬는데 바로 예 그 탁재훈 씨랑 예전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냥 되게 생각 없이 자기는 이제 웃기려고 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좀 시청자들한테 불편함을 이렇게 좀 그 만드는 바람에 이 이후로 예능에 잘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탁재훈 씨랑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저 그렇게 약 올리는 장면 뿐만 아니라 이 셰프분들이 힘들게 이제 요리 딱 이렇게 해줬는데 이건 좀 맛이 없네요. 약간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셰프들도 다 패닉고 그럴 텐데 좀 생각 없이 좀 무개념 행동을 해가지고 예 요걸 뒤지게 얻어먹었죠. 저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무한도전에 또 빠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때가 이제 그 저기였죠. 배우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수라를 좀 약간 그 홍보하면서 런닝맨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룰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광희가 계속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빡이 쳐가지고 유재석 씨가 빡치는 모습은 사실 카메라에 담기가 굉장히 힘든데 카메라에 잡힌 거죠. 존나 빡쳤던 걸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광희 까는 짤로 많이 쓰였던 유재석 씨 한숨 짓는 표정. 약간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박지성의 한숨이 연상이 되죠. 박지성 10개 싹. 요는 움짤이랑 예 비스무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을 좀 이렇게 내리다가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전래전래하는 박지성 전래전래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나는 자연이다에 나온 예 그 이 할아버지 이 카레를 끓였는데 카레에다가 이렇게 생선 대가리 이것도 아주 그 수산물 시장에서도 안 쓸 법한 정말 맛이 다 가버린 비린내 엄청나는 그 생선 대가리를 카레만 놔뒀으면 그래도 먹을만 했을 텐데 정체모를 포대자로 해서 정말 비위생적인 그 생선 대가리들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때 살기를 느끼셨겠죠. 자 밑에는 지금 미운 우리 새끼 나오는 홍진영 씨 그 이제 친언니 분인데 이렇게 김밥 한 입만 달라 그랬는데 한 입 먹었는데 머리를 잡아당기는 자매의 모습입니다. 이분 살 빼신다고 하시더니 좀 못 빼신 것 같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좀 연상이 되고요. 나중에 꼭 살을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전현무 씨가 욕 많이 먹었었죠. 그 시상식이었는데 강호동 씨 보고 이제 자리에 이제 가서 앉으세요. 자리에 가 이러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렸는데 강호동 씨가 방송에서 원래 찐텐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화가 나면은 혀를 내름거려요. 이만기 씨한테 강호동 씨가 이렇게 욕 먹었을 때만 해도 이게 혀를 내밀거든요. 보이시죠? 깝죽거리지 마라 이 새끼야. 근데 옛날부터 이게 그 강호동 씨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진짜 빡치면 혀를 내름거려요. 근데 저 때도 혀를 내름거렸었죠. 예. 그죠? 사나 요 짤은 이제 소사이어시티라 그래가지고 아씨 짜증나게 갔는데 거기다 이제 대놓고 이제 정말 화를 내버렸죠. 이때 저는 이제 킹천수라 그러면서 이때 좀 재밌었어요. 이제 참 이런 예능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탈출 유치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혐정연이라고 많이 까이기도 했는데 참 그 대단한 연출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없는 지니어스나 약간 이런 예능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시청률의 부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능인들과 함께 하는 거겠죠. 방송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랑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태국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한 달 전쯤에 공원에서 이제 조깅을 하던 42살의 남성이 기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5일 뒤에
43살 남성이 운동을 하다 기절하는 사고가 또 일어나요. 이 공원에서만. 이 공원에서만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운동하기 전에 미리 벤치에 생수병을 마련해뒀다가 운동을 끝나고 마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했겠죠. 생수병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동물 마취제가 섞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생수병에 이제 주사기로 동물 마취제를 주입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물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경찰은 두 사람이 기절한 사이에 귀중품을 도난당하지 않았고 또 해당 공원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좀 있지 않나요? 피해자 남성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마취제를 투입한 거라고 경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원을 자주 들리는 9명의 용의자를 확보해 봤는데 조사를 했더니 이 남자들이 모두 휴대전화에 콘돔과 윤활제 젤, 동성애 비디오, 클립 같은 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물병에서 발견한 DNA와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주급 1억 트레이더. 이분이 이제 바코드 씨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 수를 보유하고 있던데, 이분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가요? 저는 처음 봤는데, 어허, 이 현금 만지는 거 보면 5만 원짜리가 따발로 있네요. 아, 지코 형 친구야? 이 돈으로 전화 받는 보스가 이분이 뭐 투자 같은 걸 잘하나요? 투자의 귀재인가요, 이분이? 시장 가가지고 할머니들 이렇게 야채 파는 거싹다 구매하는 모습. 아, 해외 선물. 아, 그래? 돈을 다 잃어? 아, 맨날 땄다가 다 잃고, 땄다 잃고 이런다고? 해외 선물이라는 게좀 이미지가 안 좋은 건가 보다. 주식 시장에선. 화들짝 하는 직코. 옆에 있는 역캠 누구야? 이쁘다. 전에 게스트 이제 몽따주 상태가 좀안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까였던 모습을 봤는데 요즘 또 이렇게 좀 살아났나 봐요. 아, 예지라는 분이야. 놀랬겠다. 얘 진짜 놀래네. 예지라는 분 되게 매력있네. 저기서 어떻게 저런 액션을? 방송감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최악의 마약 밀수 사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뭐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피해자분인 것 같아요. 저희 비행기가 출발할 때였어요. 저희 비행기는 아주 작은 12인승의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착륙 시 진동과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 경비행기. 전 직접 타본 적은 없는데 이런 비행기 타면 굉장히 좀 싸죠. 싼 비행기. 이륙할 때 진동 때문에 이분이 약간 좀그저 승무원 분이신가 보다. 진동 때문에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신혼부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부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죠. 그것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 아이는 깊게 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심한 소음에도 그리고 진동에도 깨지가 않았어요.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물좀 주세요. 주실래요? 네. 아, 이제 좀살것 같네요. 제가 의심이 더욱 깊어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진동과 소음이 좀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아기가 한 번도 깨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담요를 들고 부부에게 갔습니다. 아기가 아파 보인다고 말을 하고 담요를 주었는데요. 그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다며 담요를 받았습니다. 그 부부 중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담요를 들을 때 아기 팔이 살짝 삐져나왔었는데,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기체가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아기의 팔이 죽은 사람의 팔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겁을 한 저는 바로 부기장님한테 알렸습니다. 어떤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요. 그러자 부기장이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오더를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왔죠. 경비행기는 스튜어디스가 한 명밖에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한 명밖에 못 맞네. 스튜어디스 분.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부부에게 들킬까 봐 내색하지 않고 다가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면 열이라도 좀 재드릴까요? 그 말을 하면서 아기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너무나도. 이제 좀 진정이 된것 같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아기의 이마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저는 이때 아기가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기지를 발휘해서 애가 많이 아프면 공항에 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부부가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 없다고 저에게 너스레를 떨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곤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어쨌든 저는 즉각 부기장에게 보고를 했었고요. 부기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형사님. 형사님이랑 얘기한 어떤 그 진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와. 애기 뱃속에 코카인을 숨겨놓고 미국 역사상의 최악의 마약 사건이라 그래요. 밀수 사건이라고. 멕시코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아기의 장기를 제거한 뒤에 포장된 코카인을 넣어가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었다고. 와, 이건 미쳤다. 완전 개미친 새끼. 와, 멕시코가 좀 그래. 멕시코가 좀 나라가 존나 잔인해. 갱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사람 막 껍데기 벗겨 죽이고 막. 물론 모든 멕시코인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잔인하긴 하죠. 예. 김희철 씨가 좀 기만을 했네요. 예. 우리 미운 우리 새끼에서 내가 진짜 공감 못해. 김희철 씨가 또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는 몇안 되는 또 오타쿠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공항 패션도 그렇고 그런 여자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고 좀 그런 좀 이미지가 좀 있죠. 니코니코니 이제 그 제스처 따라하고 나는 있잖아. 공감 못하는 얘기가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보고 따라하고 이런 남자 인기 없다 그러잖아. 나도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해. 외모 하나도 필요 없어. 호철아, 연애는 자신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배우분이신 것 같은데 이마가 좀 많이 좀 까지고 좀 김희철 씨에 비해서는 외모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죠. 너랑 나랑 좀 얼굴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얼굴 바뀌어도 한 번도 안찰 자신 있어. 김희철 씨가 저왜그좀 못생긴 외모로 살아보질 않아서 그런가? 뭐든지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라서 저기 하는 거지. 야, 선을 좀 많이 넘었네.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호철 씨 외모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솔직히 피해 의식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좀 위축이 될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고 그래요. 이 못생긴 외모로 태어난다라는 거는 저주랑 가까워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외모와 그런 저 기럭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그 축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RPG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 플레이를 레벨 1부터 키운다고 쳐도 인생이랑 비유해도 레벨 1 때에 굉장히 좋은 그 혈통을 이어받고 그런 정말 예그 능력치가 그냥 넘사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키우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축캐라 그러죠. 축캐. 예, 못생기면 저주캐고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쌉 저주캐지. 채식주의자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비건 분들이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인조 고기인데요. 정말 고기같이 생겼죠. 이게 이제 식물성 지방으로 단백질과, 단백질 하면 이제 콩이겠죠? 이거 진짜 고기같이 잘 만들었네.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살은 안찔거 아니야. 야, 이 저출산의 덫. KBS 원 TV에서 나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각 반에 많으면 45명이었고, 적으면 38명이었는데 많이 줄긴 했어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반에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 야, 한 반이 아니라 나한 반인 줄 알았거든. 한 반이 아니라 한 학년이야. 한 학년 그냥. 야, 우리 때는 진짜 그 중학생
중학교 때만 해도 제 남녀공학이고 그랬는데 운동장에 다 1학년부터 이렇게 3학년까지 모이면은 운동장이 그냥 빽빽하게 차는 그런 느낌이었어. 1반부터 8반까지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되는 한 반에 이렇게 2열 그 종대로 딱 이렇게 서가지고 팔 벌려가지고 이렇게 새천년 체조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엄청 애들이 멀리 보이고 그랬었거든. 야, EBS 인강 듣는 친구들은 다알 거예요. 한국사 이다지 쌤. 이분이 이제 또 외모가 또 출중하시고 워낙 좀 섹시한 이미지로 그또잘 가르치신다 그래요. 예, 참 선생이라 그러면서 또 선행도 많이 하시고 개인 인스타에다가 이제 올리는 사진들인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남편이 또 검사야? 이다지 쌤이 이제 일타 강사죠. 약간 체이 누나 얼굴이 좀 보이는데? 잘 가르친다고 하네요. 갓다지 인성도 바른 이다지 쌤. 공포의 무한동력. 아, 무섭겠다. 이제 운동기구에다가 지나치게 기름칠을 하면은 혼자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그러는데 신빙성 있는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무섭네요.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새끼 고양이를 놔가지고 이렇게 러시안 블루인가요, 얘가? 러시안 블루 맞네요. 러블이라고. 둘다 남자애인데 2개월 된 애들인데 책임비 뭐 이런 건 없는데 조건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찍어서 근황을 보내줘야 되고 한 달에 한번 제가 집에 방문해갖고 환경 영향 실태를 조사해야 되고 사료는 홀리스틱 이상급 먹여야 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예방접종은 최소 3차 이상 반드시. 아이씨 이거 무슨 뭐 어디다 뭐저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 3번 뭐 무지개 건너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된다고. 중간에 분양 보내거나 타인에게 인도 시엔 책임비로 저에게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미성년자는 키우면 안 된다. 원룸에 혼자 사는 독거 자기 애이 불가. 위 사항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 분양 취소 및 양의 소유권은 제가 가짐. 지랄들 한데. 야구계에 살짝 어떤 그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수도권의 모 구단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야구 빠따로 예 줄빠따를 좀 갈겼나 봐요. 욕설은 기본에다가 두세 시간짜리 머리 박기, 발로 밟고 까이고 슬리퍼로 뺨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구단도 아는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쉬쉬한다, 은폐한다 이거죠. 폭행들이 문제가 돼서 구단에서 난리가 났고 1군 주장이 전 선수들을 집합시키고 선수단 내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2군 선수들을 몇 주간 외출 금지까지 시켰다고. 이 폭행 사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숙소 생활하는 일부 선수들의 숙소 무단 이탈, 통금 시간 지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들을 또한 드러냈지만 구단 내에서는 코리안 베이스볼 어저저 크보 크보라 그러죠? 예, 신고하지 않고 구단 자체 징계로 벌금을 먹여 절에 감금 등의 처벌을 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쉬쉬하면서 무마를 했다. 구단이 방치를 했다. 이게 선수 카톡인 것 같은데, 야, 나 야구 못 해먹겠다. 오늘 빠따로 한대 맞았는데, 진짜 그만하고 싶어. 방개 같은 이유로 미팅해서 배트로 쳐맞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 맞은 거 자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신고되니? 멍이나? 어느 구단인지는 직접 신고할 거라. 그래가지고, 절이야, 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누가 찾아냈나 봐요.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검색을 해봐가지고 SK로 추정이 된다고. 각팀 갤러들은 책임을 통감하는 중. 지금 각그 야구팀 팬 갤러리들이 모든 책임을 손민환 코치가 지고 금일부로 야구를 떠나겠습니다. 야구계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밈이 돼가지고 그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좀 싫은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강제로 좀 떠나게 만드는 그런 챌린지를 시작을 했네요. 방출 명단. 이참에 야구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을 좀 내보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절을 하기 또 시작하죠. 마스코트 이제 빅이라는 그 캐릭터인가 본데 얘한테 갑자기 책임을 고쪽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벌써 이 반도 영화 이제 평론가 평점이 떴나 봅니다. 그 영화권에서 가장 좀 이렇게 좀 그 공신력 있는 그 사이트인 이제 시네 21에서 떴네요. 전문가 영화 평론가들의 평점이 김혜리 씨가 종말 이후 반도 풍경에 관한 유력한 상황, 인천행 매드맥스, 카체이싱의 아드레날린으로 달려들고, 카체이싱 씬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자동차 추격하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액션들, 이런 아드레날린으로 날려버리고 가족 심파로 엉겨붙는다라고 하니까 좀 쓴소리도 좀 했는데, 한국 영화들의 아주 고질적인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 심파, 예,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든지 그냥 쥐어짜가지고 눈물 짜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잘 먹히나 봐요. 예, 심파 싫다, 심파 싫다 그렇게들 댓글에다가 이렇게 베스트 댓글로 올려놓고 그래도 영화 관계자들이 다 보면서도 또 이렇게 투자자 측에서도 좀 센 영화도 좋지만 안정빵으로 좀 가족 영화로 좀 가자, 라든지 이게 좀 어린애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김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또 영화 또 잘 만들면은 진짜 빡세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각 잡고 만들면 부산행이 그래서 흥했고 현실의 코로나와 난민 이슈로 설득력을 입는 케이프 아포칼립스. 폭발하는 규모는 괜찮지만 캐릭터와 캐스팅이 좀 약하다. 웅장하고 야심만만하지만 사소하고 영화적인 순간은 없다. 박평식 씨가 참 그 저 악평을 남기는데 그 별점을 굉장히 짜게 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좀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평식 씨를 박평식 씨한테 7점 받은 영화면은 굉장히 잘된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최고 점수가 아마 뭐 8.5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10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박평식 씨. 영화 평론가 이제 두 명이 이제 유명한데 박평식 씨랑 이제 이동식 씨인데 이동식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활동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영화 평을 또 남기고 또 기생충에도 10점도 주셨어요. 아 이동진 씨. 아 이동진 씨라고 내가 안 그랬어요? 네. 이동식이라 그랬네. 미안합니다. 보면은 전문가 평점이 9.5예요. 예. 박평식 씨는 8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 올라와 있는데 이동진 씨는 10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박평식 씨가 이런 분인데 반도의 평가가 5점입니다. 액션도 청승도 한껏 예 굉장히 좀 콧대 높은 정말 그 뭐랄까 좀 비유를 하자면 그 디즈니에서 만든 그 라따뚜이에 나온 그 평론가처럼 음식 평론가 마냥 콧대 높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분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전문가 평점으로는 무조건 이 심파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확실시 됐네요. 예. 어쨌건 뭐 상업 영화니까 예. 상업 영화에는 좀 약간 전문가들이 좀 평점을 좀 짜게 주죠. 다음은 이제 그 BJ 스트리머 소식입니다. BJ 증명사진이라 그러네. BJ랑 스트리머 증명사진이라 그러는데 릴카시네요. 릴카시는 참 그 뭐랄까 좀 굉장히 고급진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미술적으로 좀 일단 좀 그런 조예가 깊어서 그런 건지 그 방송 들어가서 보면은 뭔가 약간 좀 그 좀 고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진귀하다 좀 고풍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만희 씨 롤 BJ 분이시죠? 남순이네요. 남순이가 이렇게 학창시절 때 날라다녔다 그래요. 말 참 뒤지게 안 듣게 생겼어요. 그죠? 예. 바람의 파이터. 근데 저 때는 저 머리가 유행이었었고 그 남순이라는 닉네임도 그 학교 2 그거 보고 남순이가 멋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남순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그거 보고 이제 감명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2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공혁준 씨네요. 공혁준 씨 최근에 지금 뭐 가짜 사나이에서
좀 약간 주작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공혁준 씨. 학창시절 딱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학창시절이 좀 보여요. 아이 코트라니. 코트라니. 뚱뚱하면 다 무슨 공혁준 코트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얘들아. 내 졸업사진 못 봤어? 내 졸업사진 다들 못 봤니? 이게 내 졸업사진이잖아. 성지고 구준표 시절. 예. 마땅한 어떤 그 와이셔츠도 없어가지고. 근데 좀 졸업식 때 이제 그때 그쯤 그 저 성지고 구준표였죠. 여자들이 아주 뭐 그냥 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뭐 빼빼로데이 같은 때는 제가 좀 저 뭐 큰 에코백 같은 거 이렇게 한 두어 개 챙겨가가지고 열 개 싸. 예. 학교 가면 이렇게 그 서랍 그 열 개 싸. 응? 김숙 아니세요? 사와디카. 듀다님 좀 사진이 약간 좀 합성 사진 같네. 방송 시작하시고 나서 나중에 찍은 그 사진 같은데. 소니쇼님, 피유님, 옥냥이나 철군 줄 알았다. 철구 턱이 옛날에 똑 이렇게 똑 닮았었고 눈도 그러고. 그만이 뭐. 근데 이런 사진들은 증명 사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저 그 폴 뭐라 그러냐. 요건 이제 그 증명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 폴라로이드 사진. 인직 씨, 감스트 씨. 요때 요 시절이 굉장히 레전드였다고 얘기를 저 회자를 많이 하더라고. 그 감스트님 팬분들께서.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이 얼굴 보다가 며칠 전에 본 얼굴 보니까 확실히 좀 그 여태 저랑 좀 비슷하네요. 머리가 좀 얇고 여태부터 좀 탈모기가 좀 있었네. 저는 아직 심을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진짜로. 내가 뭐 이렇게 서양 마인드, 뭐 이렇게 뭐 미국 마인드에 찌든 사람은 아닌데 남자고 여자고 섹섹바가 가능한 거죠. 둘이 취향만 맞는다면. 예,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고민을 여자친구가 정말 원한다면은 저는 안 돼요. 예.